우리 저녁에 주로 뭐 먹어요? 전 사실 어제 저녁에 삼겹살 김치 볶음밥을 해 먹었는데요. So I'm a meat lover. 저는 삼겹살을 진짜 좋아해요. 고기를 진짜 좋아해요. 참고로 삼겹살은 pork belly meat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오피라 진행 클라라입니다. 하이 하이. 자, 오늘은 오픽 돌발 정복 프로젝트 파트 1인데요. 자, 오늘은 에바가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에바, 면접관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무엇을 먹냐? 즉, 이거는 음식에 해당되는 건데요. 돌발 음식과 또한 건강과 그리고 음식점과 음식 배달까지 연결시켜줄 수 있는 그런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돌발이 가장 어려워요. 돌발 좀 잡아주세요. 라는 학생분들을 위해서 돌발 정복 프로젝트 넘버 1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침에는 무엇을 드시나요? 점심에는 무엇을 드시나요? 저녁에는 무엇을 드시나요? 사실 들었을 때는 어렵지 않은 거 아니에요? 싶으실 텐데요. 생각보다 막상 답변을 하려고 생각하면은 해서 답변을 잘 못하게 되죠. 자, 우리 하나하나 같이 잡아보도록 할게요. 아침에 무엇을 드시나요? 안 먹죠, 우리. Skip breakfast라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Skip breakfast. 다시 한번요. Skip breakfast. Well, because I'm in a rush. 나 급하니까요. I'm in a rush. 저 급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건강을 위해서 먹으려고 한다라고 할 때요. 자,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봤는데 Greek yogurt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Greek yogurt.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Greek yogurt랑 그다음에 oats랑 같이 먹어도 되고 아니면 cereal 같은 거 같이 드셔도 너무 좋아요. 맛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위에 fruit 같은 거 넣으셔도 너무너무 맛있거든요. 요즘 아침 대용으로 사실 자주 먹는 건데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자주 먹는 걸 이야기하시면 더 입에 잘 붙겠죠. So Greek yogurt with cereal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oatmeal 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Overnight oatmeal을 만드는 게 요즘 트렌드예요. 자, 밤에 미리 oatmeal 관련된 걸 jar에다가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것저것 쌓아서. 그다음에 아침이 되면은 그게 이렇게 다 이렇게 섞이거든요, 살짝. 그렇게 해서 먹으면 사실 비주얼은 되게 개박같긴 한데 먹었을 땐 너무너무 맛있고 유튜브에서 overnight oatmeal이라고 쳐보시면 이것저것 관련된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Greek yogurt with oats 아니면 with cereal 하셔도 되고 overnight oatmeal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I love fruits, I eat fruits 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cereal with milk 하셔도 괜찮고 fruits 하셔도 괜찮습니다. 점심에는 무엇을 먹는다고 할까요? 우선은 외식을 해서 먹는다. I eat out, 외식한다 라고 하면서 보통 junk food를 안 먹겠죠. 건강을 위해서 우리 사실 먹지만 안 먹는다고 할게요. I don't eat junk food. 그죠? Junk food 안 먹고 또 I don't eat greasy food. Greasy food 하는 기름진 음식을 안 먹는다라는 거죠. Sugary food. Sugary food 하면 설탕진 음식을 안 먹는다는 거고요. 또한 가공식품을 안 먹는다. Processed food. No processed food. Right? I don't eat them. 그런 것들을 안 먹는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왜냐면 우린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먹냐니까요. 그래서 I eat out. 외식을 하긴 하는데 I try to have like good ones. Healthy foods, 건강한 것들을 먹으려고 합니다. 영양가 가득하다, 아까 영어로 뭐였죠? It's full of nutrients. 그래서 점심에는 또 샐러드를 먹을 수 있겠죠. 요즘에는 미리 다 만들어진 샐러드가 많잖아요. Ready-made salad. Ready-made salad. 미리 만들어진 샐러드가 많아서 Salad with salmon. Salmon 하는 게 연어란 뜻이죠. 그래서 Yes, 샐러드랑 연어를 먹는다. 우리 사실 점심은 그런 거 안 먹지만 아니면 국을 먹는다, 찌개를 먹는다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건강한 찌개, 뭐가 있을까요? 전 딱 생각나는 게 된장찌개 있는데요. 된장찌개는 소이빈 페이스트 스튜 소이빈 콩 페이스트 반죽 스튜 찌개라는 뜻입니다. So I have rice with soybean paste stew 이렇게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는 I'm a veggie lover. I'm a veggie lover. 나 샐러드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뭐 salad with salmon을 먹는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녁이 남았는데요. 그러면은 저녁에는 무엇을 먹는다고 하면 좋을까요?
아까 전에는 eat out이라고 했으니까 have homemade meals, 집밥을 먹는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집밥을 무엇을 먹는다? My mom is so good at cooking. 엄마는 요리를 잘하신다. 아니면 my number one hobby is cooking. 제 1등 취미는 요리예요 라고 하면서 우리 요리하기에서 저는 수업 시간에 삼계탕을 알려드리거든요. 여러분은 요리하기에서 여러분이 준비하신 그 스크립에 나오는 그 요리로 가져다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삼계탕을 하니까 엄마는 삼계탕을 정말 잘 만들어주신다. 아니면 나는 삼계탕을 진짜 잘 만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It's easy to digest. It's easy to digest. 하면은 되게 소화하기 쉽다는 뜻이고요. I don't wanna feel heavy. 나는 이렇게 무거움을 느끼기 싫다. 사실 저는 밥 먹고 이렇게 무거운 걸 되게 즐기거든요, 여러분. But I don't wanna feel heavy. 나는 무거운 걸 즐기지 않아. 그 무겁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뭔가 느낌이 그 거북한 그런 느낌이 싫다라는 거고요. 아니면 seaweed soup 이야기해 주셔도 좋아요. 전 수업 시간에 또 미역국도 나가는데요. 그래서 나는 미역국과 삼계탕이 너무너무 맛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올써 우리 저녁에 주로 뭐 먹어요? 전 사실 어제 저녁에 삼겹살 김치 볶음밥을 해 먹었는데요. So I'm a meat lover. 저는 삼겹살을 진짜 좋아해요. 고기를 진짜 좋아해요. So I love pork. 이런 얘기하면서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삼겹살은 pork belly meat. Pork belly meat 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아침, 점심, 저녁에 무엇을 먹는지 이야기할 때 grocery shopping, 장 보는 것도 연결하실 수 있어요. 과거에는 요리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았다. 근데 요즘엔 너무너무 쉬워졌다. 왜냐면 장 보는 게 super convenient 해졌기 때문이다. 너무너무 편리해졌기 때문인데 if you order using your cell phone app, 핸드폰 앱을 이용하면 you get it delivered within like 3 hours. 3시간 안에 배달이 가능하고 and there is no service charge. 배달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집밥을 요즘 잘 먹는다. Have homemade meals 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오픽이 돌발이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어렵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하나 차근차근 잡다 보면 이게 점들이 연결돼가지고 나중에는 Oh, I got the hang of it. 감 잡았다 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자, 오늘은 오픽 돌발 정보 프로젝트 part 1이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되게 되게 어려운 재활용 이런 거 같이 잡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오픽한 하루 되세요.